너희 엄마 아버지는 알 테다. 하면서 맞아. 박상 오빠. 근데 오빠라고 그러지 마. 이제 이러면 정말 사양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은 러블리즈 소리 질러! 레전드 방송 찍고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출연 소식 딱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 선생님에게. 나는 왜 선생님이고 저기한테 오빠라 그러더라? 누구야, 누구야? 처음부터 오빠라 오셨었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 족보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아, 네. 알겠어요, 오빠. 그만해요. 저희 그럼 오늘 진짜 징그러워. 진짜 징그러워. 진짜 징그러워. 그러니까요. 내가 왜 그러니까. 대박 오빠 하지마. 야 진짜 니들 많이 컸다. 고백이라는 노래를 딱 12일날 맞춰서 냈더라고요. 아 맞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쓴 것들이 다 러블리즈랑 같이 할 줄 알고 좀 썼던 것들인데 그래서 일부러 약간 눈물 나고 나올 것 같아. 오늘 좀 울리려고. 울지마 울지마. 얼마 전에 또 그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인 청춘 블라썸 끊기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하게 되는 거군요 지금. 네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좋아요 연기가 좋아요? 네? 저는 러블리즈가 좋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러블리즈 때까지는 누구 한 사람 머리색이 특별히 튀었던 적이 없어요. 맞아요. 갈색. 5년 전에 끊기신 거예요 기억이? 와. 방송 때 만났을 때 저 파랑 색깔이었잖아요 머리가. 이래서 집에서 환영을 못 받나. 이때 그치. 녹음할 때 지수 눈병 나가지고 아, 그거를 터졌잖아. 아, 뭐 터졌어. 터졌어. 그게 기억나세요? 그 노래 녹음할 때였죠. 네, 노래 녹음할 때.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피눈물을 맞아 맞아. 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피눈물을. 맞아. 치료하고 나서 맞아, 그게 맞아. 터져서 그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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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게 생각나요. 피디님이 딱 저를 보면서 너희 엄마 아버지는 알 테다 하면서 하면서. 아니야 왜냐면 내가 그때 한 7년 정도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될 때라 아저씨 나쁜 사람 네, 아니다. 아니시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에서. 네 물어봤어요. 어, 다 놀랐어. 그러냐고 그래서 너희 대박 나겠다. 우리 엄마도. 잠깐 집에 갔을 때 겨울이었었던 것 같아. 그때 제가 이 송폼을 거기서 짰던 것 같아요. 진짜. 미국물 먹은 노래네. 아니 그리고 이 곡은 아마 믹스까지 이 곡은 내가 했을 거야. 와 역시 역시 명곡. 각상. 아니 아니 그래서 각상 오빠. 근데 오빠라고 그러지 마. 죽여버린다. 오빠 최고 최고. 아니 애들이 진짜 나 이렇게 징그러울 줄 몰랐어요. 여러분. 40대 초반까지는 오빠 그러면 아 내가 저 오빠가 이랬는데 이제 이러면 정말 사양하겠습니다. 아 노메모한이 대기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안녕 노래가 들려요. 진짜? 그러면 재석 오빠가 듣고 계세요. 재석 씨가 네. 귀가 있어. 네. 귀가 좋아. 귀가. 진짜. 귀가 있긴 하시겠죠? 왜 그래? 너 왜 그래, 예인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예은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참 이 친구들하고 가장 밝았을 때 작사가 김이나 씨한테 내가 이 곡 데모를 들고 찾아갔어요. 어쩌면 이 친구들하고 이번 곡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들하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인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김이나 씨가 딱 그 느낌을 잘 캐치해가지고 내가 거기 앉아있는 한 시간이 안 되는 사이에 이 곡 가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유인이 울어요? 유인이 진짜 울어? 아, 흘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 그렁그렁해.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러자라는 얘기였죠. 무대 공포증이란 게 생겼었는데 이제 그때 명은이한테 네. 누구나 실수는 다 하니까 기죽지 말고 노래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면 됐으면 좋겠다. 얼마 전 하는데 진이. 왜냐면 피디님이 막 저한테 엄청 혼내셨잖아요 녹음할 때. 와, 누가 보면 또 엄청 또 명은아 얘기해 지금이야. 지금이야 얘기해. 피디님이 진짜 무서우셨던 게 이제 다른 작곡가님 분들은 얘기한다. 뭔가 이제 녹음하면 다시 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뭔가 제스처를 취해주시는데 피디님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울어가지고 피디님이 저를 진짜 많이 울어. 야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다. 피디님이 저를 따로 방에 이제 들어가서 더 무서운 작곡가 분들이 많을 텐데 맞아. 이렇게 울어서 어떡하겠냐. 다시 한번 고음을 내보자. 그때 이제 저희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와. 고음을 내보자. 이미지가 쾅쾅쾅. 네, 고맙습니다. 아니야 근데 고맙습니다.
자꾸 불장난하는 미주. 아 너무 재밌네요. 예. 오늘 저는 그러면 나우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남자이라는데 다리는 떨지 말고 말해줘. 갑자기 저희 모임은 나우에서 갖는 걸로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불러주세요. 저도 찬성입니다. 완전 찬성. 다음에 나올 때는 저희 이거 헤드셋으로 준비해주세요. 이거 들기 너무 힘들어. 진짜 많이 컸어. 우리 러블리즈 이렇게 8명 모임 시간을 기다려주신 우리 러블리너스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는 끝이 아니니까 우리 계속 함께 좋은 추억 계속 만들어가는 걸로 약속해요. 우리 약속. 여러분 약속해요. 약속. 저도 약속합니다. 사랑합니다. 너에게 음악.